행복을 위한 여섯 가지 습관. 감사 일기. 오늘이 최고인 것처럼. 경청 일주일 한번 10분 이상 진지하게. 마음 챙김 호흡법. 편안한 자세로 5분간 최고의 모습 상상하기. 좋은 일 세 가지. 친절한 행동. 마음이 변하면 태도가 변한다. 이 중에서 지금 즉석에서 할 수 있는 거, 경청, 이거, 지금 바로 다 하고,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오케이. 먼저, 네. 내가 있어 참 다행이야. 네, 이것은, 우리 그 제니엘 카드 신성일 사장님께서 친절하게 사주신 겁니다. 저보고 더 진하게 진지하게 수련을 수행을 열심히 해라. 그래서 신성일 사장님이 따님하고 우체국 옆에 GS마트를 지나가시다. 이거는 오가닉이라는 유기농인데 2+1이라서 한개 700원 두개 1400원인 줄 알고 샀는데 2+1 2800원 주고 조금 부드럽지 부담이 됐지만 누군가에게 선물해 주고 싶은 선한 마음으로 샀습니다. 이것은 뭔가 이렇게 소원이 있는 세계적인 위대한 작가가 되시고 저는 재미있는 유튜버 감독 존킹 수님이 되는 그런 다짐의 그런 행운의 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치즈 하면은 사진 찍을 때 치즈 하면 웃겠죠. 자주 웃으라는 그런 뜻이고 그 정도. 이것은 원래 저기 다른 테이블에 있는 건데 직원의 허락을 얻어서 내가 좀 이 향을 맡고 싶다 그래서 이 테이블로 옮겨 놓은 거예요. 이것은 해남 흑석산 명가의 두강 회장님의 내 팔 내가 흔든다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조달한다 이런 거. 저 앞에 계시는 분은 초상권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신 분이고 저를 아주 좋아하시는 한백 선생님이라고 청주한씨 흰백자 한백 선생님인데 아주 온유하신 분이고 이분은 진지하고 품이 있고 이렇게 깔끔한 삶을 원하지 좀 저속한 삶이나 이런 타락해 보이는 모습을 싫어하는 깔끔한 미스터 클린맨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요? 3분 33초인데 여기는 강원도 우정청 안에 피움이라는 커피집인데 존 킹이라는 유튜버가 유튜브나 구글에서 존 킹 행복이라고 치면 나오고 인생 상담이라는 말을 좀 쓰기가 그래서 인생 토킹 인생 대화 마음이 울적하거나 불안하거나 뭔가 기쁜 일을 나누고 싶은 분은 010 8379 5792 83세 친구 친구니 오케이 전 인생은 이슬 같고 전 성경은 이슬이라 했지 전